지낸 우리는 오늘 복음을 통해 주님께서 많은 고난을 겪고 애첩을 받아 죽으시고 부활하시리라는 예고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을 나의 삶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우리에게 전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듣습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기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주어진 십자가를 충실하게 지고 가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 아니면 남의 탓을 하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원망하고 하느님과 멀어지는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는 각자의 몫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 돌려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시작하고 마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생명과 행복, 죽음과 불행을 내놓는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길을 따라 걷고 그분의 계명과 규정과 법규들을 지키면 너희가 살고 번성할 것이다. 또 주 너희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차지하러 들어가는 땅에서 너희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마음이 돌아서서 말을 듣지 않고 유혹에 끌려 다른 신들에게 경배하고 그들을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분명히 일러두는데 너희는 반드시 멸망하고 요르단을 건너 차지하러 들어가는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내놓았다. 너희와 너희 후손이 살려면 생명을 선택해야 한다. 또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께 매달려야 한다. 주님은 너희의 생명이시다. 그리고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사악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가 오랫동안 살 수 있게 해 주실 분이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어 가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곧 인자는 마땅히 많은 고난을 겪고 원로와 대제관과 율사들에게 버림을 받아 죽임을 당했다가 사흘날에 일으켜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기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합니다.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입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벌어들인 들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기도합시다. 주님, 코로나로 고통받는 확진자들을 위하여 청하오니 치유해 내주시어 하루빨리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죽음을 앞둔 이들에게는 선종의 은혜 베풀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거룩한 사순시기를 맞는 모든 신자들을 위하여 청하오니 보석과 속죄의 시기를 잘 준비하게 하시오 당신께 대한 신앙을 더 굳건히 다질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이끌어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나이다.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노고로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참이 받으소서. 주님의 노고르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거룩한 제대에 봉헌하는 이 제물을 자비로이 굽어보시어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이 제물이 주님의 이름의 영광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어떤 사제의 영광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처녀들의 마음을 다시 깨끗하게 하시려고 구원과 은총의 시기를 특별히 마련하시어 헤롯된 욕망에서 벗어나 더없는 일을 피하고 영원한 구원을 향하여 힘쓰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신이시옵니다. 반가우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밤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공언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타데오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잡는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빛비리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자녀 되며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래 오니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아멘.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항상 선물을 받고 간절히 비오니 이 선물이 언제나 저희에게 용서와 구원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 아멘.